이 세상에서 돈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제 여러분. 예, 오늘은 해외 직업 탐구 제6편 두피 문신 사장님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네, 두피 문신이라 하면 아시죠? 이제 요즘에 탈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문신을 하면서 이제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아이의 어머님이면서도 이제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 셋을 보면서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 아기 봐. 몇 살이에요? 지금 14개월. 14개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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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애들 학교 갈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따라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엄마 먼저 갈게. 엄마 먼저. 소율아, 그거 이따 잠궈줄게. 앉아. 빠빠이. 그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애들 네. 픽업 드롭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제가 네. 애들 드랍하고 이제 오후에는 남편이 애들 픽업하고. 네.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스케줄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제 일이 네. 이제 남편이 나가서 일을 봐야 될 때는 제가 집에서 와서 애들 케어하고 네.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요. 와, 정신없겠다. 네, 근데 네. 그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면은 네. 좀, 이거 어떻게 힘들 것 같아 하는데 막상 네.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 같은 경우는 터울이 어떻게 돼요? 저희 다 두 살씩. 두 달씩? 네. 다섯 살, 세 살, 한 살이요. 캐나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네. 8년 넘었나? 그럼 2015년도에 오신 거예요? 네, 15년에 왔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지는 얼마 되셨나요? 처음에 반영구를 시작했는데 그게 네네. 6년, 한 7년 다 돼가는데요. 네네. 이제 남편 육아휴직 쓰는 중간에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이요? 네. 완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고 네. 제가 학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갖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놀다 보니까 만났는데 저희가 그 5월에 만나서 네. 12월에 결혼했어요. 7개월 만에 결혼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 궁금했던 게 네. 어떻게 캐나다로 오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는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남편도 원래 네. 한국에서 저희가 만났는데 원래는 호주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네. 남편도 나가고 싶었던 그 시기랑 저랑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그냥 나올 준비했어요. 서준 나가지 마, 차 와. 모자도 없을 거야. 가자. 오, 조심. Good morning. Hi. Enjoy. 가자. Bye. 왜 빨리 왜 가자. 서준아, 엄마 이따 데리러 올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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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Bye. 첫째는. 좀 눈물을 살짝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첫째가 네. 주말 지나면은 엄마를 다 찾아요. 네. 둘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자체가 영어가 많이 쓰이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영어가 제가 막 영어를 지금 막 유창하게 잘하지 않는데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샵을 오픈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굳이 그러니까 영어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막 그렇게 완벽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민자들이 많이 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냥 일단 기술 믿고 오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고 결과로 만족을 시키면은 영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아카데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일단 네. 제가 아카데미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 오히려 저는 시술을 하면은 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네. 키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목적이 그거예요. 저는 이게 기술이 하는 사람마다 다들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이 저랑 같이 일하기에는 서로 좀 힘든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저한테 배워서 같이 네.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같이 이렇게 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으로 조금 시간적으로 저는 아카데미를 하면서 네. 같이 앞으로 쭉 일할 사람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굿모닝. 여기는 가게인 거예요? 네. 오. 와, 디자인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아, 네,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워낙 바쁘셔서 그 메이크업 하지만 어쨌든 서비스 직이다 네. 보니 집에서 정말 애보다 나와 있는 그런 아줌마의 모습을 벗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럼 배우시려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어렵나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젊으신 분들이 하기에도 앞으로 쭉 네. 하기가 이제 일을 앞으로 하기도 되게 좋고 제 주변에 엄마들이 되게 관심이 네. 많으신 게 애들 키우면서 이제 내 시간을 내가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연습을 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모델분들을 주변에서 이제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고 네, 제가 모델을 할 때는 하루에 4명씩 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찾았거든요. 모델을 최대한 많이 구해서 제가 시술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저도 옆에서 계속 봐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네,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더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사람 피부가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피부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직업 자체가. 이 수강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네. 모델 시술비를 다 받으라고 해요. 나한테 나 연습 좀 할게. 이거 하고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저렴하게 시술을 해줄게. 이거 하고는 완전 느낌이 달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시술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더 네. 책임감도 갖게 되고. 그럼 여지껏 선생님은 그럼 몇 명 정도를 시술하셨어요? 저는 400명 좀 넘었어요. 500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네.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네. 그럼 그분들 중에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었고요. 손님들이 대부분 처음에 오시면은 자연스러운 거를 원하세요. 네. 대부분 1차, 2차가 지나면은 이 욕심이 좀 생기게 돼요. 회차가 끝났을 때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저는 만족할 때까지 해드려요.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도 네. 6개월 안에는 오시면 터치업 해드리고. 지금 오신 손님은 이제 오늘 터치업 하시러 오신 거예요. 눈썹 마취 연고 먼저 하고 디자인 잡고 시술 들어갈 거예요. 눈썹은 시술을 두 번을 해요. 첫 번째 시술했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 색이 빠지는 데가 있으면 디자인도 바뀌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더 해드려요. 이제 마취 연고 바르시고 30분 후에 시술 시작할 거고요. 마취 하시는 동안 저는 시술 준비를 하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눈썹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뺄까요? 일단 디자인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눈썹 하는 니들인데 원래는 바늘만 바꿔 끼는 거였는데 요즘엔 이렇게 바늘 대까지 한 번에 그냥 사용하고 바로 처분하고 할 수 있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할게요. 아프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2차 마취예요. 상처가 나 있는데 약이 들어가면 제 마취가 더 돼서 더 안 아프게 시술할 수 있어요. 처음에 결 들어가고 2차 마취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결이 들어가요. 이 자연 눈썹은 시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디자인 잡는 시간 빼면은 10분, 15분?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 건조하지 않게나 관리해 주시면 돼요. 조심히 가세요. 혹시 뭐 또 뭐 빠진 하나 있으면 그냥 연락 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SMP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두피 문신이라고 하는데 모근이 없는 부분에 모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서 머리가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숱이 많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는 게 SMP라고 하는데요. 원래 예전에 저희가 반영구샵에서 하던 두피 문신이 이제 머리에 결을 그려주는 두피 문신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모근이 있는 것처럼 해서 더 자연스럽게 머리 숱이 많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라인을 제일 부담 없이 요즘 많이들 하세요. 여자분들도 라인을 정리를 해서 더 얼굴이 깔끔해져 보이고 또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수영장을 가거나 뭐 밖에서 땀을 흘리거나 하면은 여기 채우는 뭐 흑채나 이런 게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유지가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이 시술을 통해서 흑채를 뿌린 효과를 그냥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SMP 시술하려고 마취약 발라드리고 있어요. 마취약을 안 발라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더 마음 편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저는 바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기가 차단돼야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취약 연고를 바르면 항상 랩을 씌워놔야 돼요. You will do the eyebrow and eyeliner together today. Yeah, okay, yeah. 마취약 바른 거 깨끗이 두피 헹궈내고 시술해야 돼서요. 머리를 먼저 헹궈드릴 거예요. 여기서 머리 헹궈드릴 때 시원한 물로 해드리거든요. 머리에 열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머리 열을 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해. 저희는 잉크를 고스트 잉크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스트 잉크는 사람 피부에 따라서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이거는 동양인들 피부에 맞게 제가 희석해 놓은 색소고요. 이 색소로 오늘 시술 들어갈 거예요. 마취 시간 포함해서 2시간을 최대 시간으로 잡고 해요. 너무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손님들도 힘들어 하셔서 저는 그 안에 모든 시술을 이제 끝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객님은 모발 이식을 2번 하신 고객님이세요. 거기서 이제 모발 이식으로는 더 이상 채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SMP를 그 의사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 샵으로 오시게 된 손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발 이식하고 SMP하고 고민이시면 저는 SMP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썹 터치업 하셔야 돼가지고 시술 끝나기 전에 마취약을 발라놓고 헤어 끝나면 머리 시술 끝나면 바로 눈썹 하려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마취약을 발라놓으면 시간이 절약돼요. Absolutely. Yeah, I'm very happy with Helen. I mean, like, she's great at what she does, and that's why I recommended my family, my friends to her studio. She's very welcoming, very, like, gentle with her approach and how she does things, so I'm very happy with it. Just a little bit. Okay. 아이라인 시술도 다 같이 할 거여가지고 또 아이라인 마취를 하기 위해서 네. 발랐습니다. If you have some pain, just let me know. Holly hanging across the door.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re. Look at my kids. Bye, Baba. On Christmas, children dreaming without a care. Thank you. Tis the season. Bye. 네, 지금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까 물어보려 했지만 너무 집중하고 계시니까 제가 못 물어봤는데 지금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얼마를 벌었고 이번 달 얼마를 벌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바빴어요? 아, 근데 뭐 보통 이래요.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할 때가 좀 많긴 해요. 왜냐면 제가 또 시간이 중간에 비어도 약간 다음에 손님이 있으면은 좀 체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때우거나. 오늘 저희가 네. 8시 반에 나와서 5시 반이잖아요. 네.
그럼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신 건데 네. 안 힘드세요? 근데 저는 네. 잘 맞나 봐요. 일이 재밌어서 저는 이게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면 힘든 것보다도 뿌듯함도 있고 만족하시고 가는 모습 보면 저도 보니까 네. 지켜봤는데 되게 웃으면서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든 게 조금 이제 이렇게 없어지지 않나. 그러면 네. 오늘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이제 네. 하신 분은 S&P 네. 하시고 눈썹 하시고 아이라인까지 다 하셔서 2,620불 260만 원이요? 네, 한국 돈으로. 오. 아침에 오셨던 여자분 눈썹은 이제 $400? 그러니까 40만 원? 네, 40만 네. 원. 그리고 정수리 밀도 네. 보강하고 옆에 그랜나루가 이 한국 분들이 좀 짧아서 맞아요. 많이 길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1,250불 4,000불 정도 되네요. 4,000불 좀 넘게, 네. 여기 지금 스페이스가 크지 않잖아요. 렌트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다 해서 3,300. 택스 다 포함해서. 네. 하루 매출이 벌써 하루 렌트비를 넘어서네요. 그럼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한 달에 쓰나요? 사실 네. 재료비가 그렇게 네. 많이 들지 않아요. 저렴한 물건을 쓰진 않지만 이 시술 비용의 대부분은 제 기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뭐 마진율이 50% 이상 넘어가겠네요. 그쵸, 거의 이제 제가 일한 만큼 정말 딱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진짜 이직을 해야 되나? 1, 2월 달 매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닌데 사실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수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고 하면 전 강추예요, 이거. 선생님 클래스도 하시잖아요. 네, 아카데미 맞아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아카데미 가는 거예요? 아카데미는 네. 기본적으로 베이직 코스가 있고 마스터 코스가 있어요. 네. 베이직 코스는 S&P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이론하고 연습하는 거 2주 하고 네. 모델 수업 3주에서 총 5주 수업이고요. 그 코스를 듣고 나면 부분적인 시술은 가능하시죠. 뭐 헤어라인이나 뭐 이런 가르마나 정수리 시술은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 마스터 코스로 넘어가시면 이제 삭발. 아, 원래 처음부터 다시 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S&P의 꽃은 삭발이잖아요. 네. 네, 아예 없는 걸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5,000불에 수업료 해서 확보하고 있고. 혹시 한국에서 두피 문신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세요, 혹시? 일단 캐나다가 한국보다 느리잖아요, 조금. 네. 이미 한국에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야 될 시간 아니에요? 네, 저 아카데미 수업이 있어서. 바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들 깊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너무 간격을 이것보다는 조금 넓게 조금 떨어져서 그냥 줄이고 선생님이랑 이제 가기 전에 간단히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오소라라고 하고요. 네. 지금 블랙라이트에서 작년부터 1기 아카데미 수강생으로 S&P를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계셨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한국에서 네. 20대 중반까지 네. 살다가 이제 네. 뒤늦게 이민 온 케이스예요. 그럼 이민 오시기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이민 생활이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뭐 영어의 장벽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이런 기술직을 배운다면 충분히 즐겁게 이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확실히 전역이 있는 삶이 있고 가족들이랑 주말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뷰티 네. 뭐 반영구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S&P라는 새로운 기법이 네. 나온 거에 되게 신기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네. 아이를 키우면서도 플렉시블하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원장님이랑 같이 네. 시술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제 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샵을 내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제가 네. 이제 샵을 여기서 오픈할 때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여기 물어보기도 힘들었고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좀 알아왔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서 새로운 샵을 이제 하셔서 같이 일을 쭉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가 했던 거를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생각으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진짜 하루 종일 지금 따라다녔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제 SMP랑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고 창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생각했어요.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접한 지 오래 안 되셔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은 되게 재밌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이제 익숙하게만 되면은 진짜 저는 앞으로 그냥 쭉 하기 되게 좋은 직업이라서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 보니까 이제 8시인데 그럼 이제 집에 가셔서 너길 보는 거고. 네, 이제 가서 애들 같이 재우고 자면서 네, 내일 아침을 와. 또 준비해야죠. 네. 저는 지금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아, 네. 그리고 일을 하시는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지 배울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네. 일단 자세한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와서 시술하는 거 보셔도 되고 수업하는 것도 직접 보셔도 되고 보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 직업이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했던 거는 영어가 안 돼도 되고 손 기술만 있으면 되고 하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너무 늦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네. 그러면은 제가 구독과 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할게요. 오늘부터 JJ 블랙라이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